때는 2세기 말. 한왕조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중국 대륙은 군웅할과의 전란의 세상을 맞이한다. 스스로 패도를 걷는 사람, 대의를 이루려는 사람, 믿는 자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 많은 영웅 호걸이 난세의 이름을 남기고 그리고 사라져갔다. 조운, 자는 자룡, 상산군 진정연의 사람. 의리가 두텁고 성실한 인품으로 문무에 뛰어났으며 그 창술은 천하에 견줄 사람이 없었다. 세상의 혼란을 바로잡고자 뜻을 세우지만 생애를 바쳐 섬길 주군을 찾지 못해 비탄하고 있던 그때에 유비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 수년이 경과한 후에 정식으로 유비의 휘하가 됐다. 건한 13년, 유비는 형주에서 조조의 대군세에 침공을 받았다. 백성을 인솔해 남하하는 유비군은 장판의 땅에서 조조군의 추격에 대패, 유비의 정남 아두가 싸움터에 남겨졌다. 이때 조우는 단기로 적의 대군을 가르며 돌진하여 모여드는 적병을 차례로 베어넘기고 미처 도망치지 못한 아두를 훌륭하게 구출한다. 유비는 자신의 아이보다 조운의 무사함을 기뻐하며 그 무용을 칭송했다. 유비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은 조운은 거기에 답하듯 한층 더 무공을 세웠다. 그리고 마침내 관우 장비에 필적하는 오호대장으로 꼽히게 된다. 이릉 전투 후 유비는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조운의 충의는 흔들리는 일 없이 유비의 뒤를 이은 예전의 아두 유선을 전력으로 삼기며 촉의 주석으로서 계속 싸웠다. 이 전기는 후세까지 구전되어 유구한 시간을 경과한 지금까지도 그 화려한 궤적을 남기고 있다.